장경인대 스트레칭. 홈롤러를 이용한 장경인대 스트레칭. 운동할 다리를 아래로 가도록 옆으로 누운 뒤 팔꿈치와 반대 다리로 바닥을 지탱하고 홈롤러를 허벅지 아래에 넣습니다. 골반 쪽의 대퇴근 막장근부터 옆 허벅지까지 차례로 이동하며 스트레칭 및 마사지 해줍니다. 무릎 바깥쪽이 계단 내려갈 때 아픈 장경인대 증후군에 도움이 됩니다. 누워서 장경인대 스트레칭. 바로 누운 상태에서 운동할 다리의 허벅지를 두 손으로 잡은 후 대각선 방향으로 천천히 당겨줍니다. 당기면서 옆 허벅지와 둔근이 늘어나는 느낌을 느끼면 좋습니다. 무릎 바깥쪽이 계단 내려갈 때 아픈 장경인대 증후군에 도움이 됩니다. 이 동작을 10초간 5세트 반복하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서서 장경인대 스트레칭. 벽이나 의자 옆에 서서 의자에 기댄 후 반대편 다리를 앞쪽으로 당겨서 의자 가까이에 놓고 운동할 다리를 뒤쪽 옆으로 뻗은 후 골반을 의자 쪽으로 천천히 밀어주며 옆 허벅지가 늘어나는 느낌을 느낍니다. 무릎 바깥쪽이 계단 내려갈 때 아픈 장경인대 증후군에 도움이 됩니다. 이 동작을 10초간 5세트 반복하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햄스트링 스트레칭. 앉아서 허벅지 스트레칭. 양 다리가 일직선이 되도록 쭉 펴며 똑바로 앉아주세요. 길게 접은 수건을 이용하여 운동하려는 다리에 발 뒤꿈치를 감싸주며 양손은 수건을 잡고 몸쪽으로 당기며 상체를 천천히 숙여줍니다. 10초간 유지한 후 상체를 천천히 세워주세요. 이때 숨은 참지 말고 편안하게 호흡합니다. 허벅지 뒤쪽 근육이 늘어나는 느낌을 느껴보세요. 무릎 뒤가 당기거나 엉덩이 부위 통증이 있을 때 도움이 됩니다. 이 동작을 10초간 5세트 반복하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누워서 뒤 허벅지 스트레칭. 바르게 누운 자세가 되도록 해주세요. 양쪽 무릎을 굽힌 상태에서 환측 다리를 양손으로 잡아당겨주세요. 발목을 몸쪽으로 당기며 허벅지 뒤쪽 근육이 늘어난 느낌이 들 때까지 무릎을 천천히 펴주세요. 무릎과 허벅지 뒤쪽에 통증이 느껴진다면 다리를 살짝 내려주셔도 좋습니다. 올라간 다리에 무릎이 굽혀지지 않게 조심하며 10초간 유지한 후 천천히 내려주세요. 이때 숨은 참지 말고 편안하게 호흡합니다. 허벅지 뒤쪽 근육이 늘어나는 느낌을 느껴보세요. 무릎 뒤가 당기거나 엉덩이 부위 통증이 있을 때 도움이 됩니다. 이 동작을 10초간 5세트 반복하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대퇴사두근 스트레칭. 바로 선 상태에서 한 손으로는 운동할 다리의 발목을, 다른 손으로는 벽이나 의자를 잡고 천천히 다리를 뒤로 굽혀줍니다. 발목을 잡기 어렵다면 밴드나 수건을 걸어 당겨줍니다. 허벅지 앞쪽 근육이 늘어나는 느낌을 느껴보세요. 무릎 주변 인대를 이완시켜 대퇴사두근 건염, 슬개 건염 등에 도움이 됩니다. 이 동작을 10초간 5세트 반복하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둥근 스트레칭. 바로 누운 상태에서 운동할 다리를 접어 반대편 다리 위로 올려줍니다. 양손을 아래쪽 다리의 허벅지를 잡고 천천히 당겨줍니다. 엉덩이 근육이 늘어나는 것을 느껴보세요. 엉덩이 부위 통증에 도움이 됩니다. 이 동작을 10초간 5세트 반복하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의자에 앉아서 다리 펴기. 허리를 곧게 펴고 엉덩이와 허리를 의자에 빈틈없이 붙여 안정적으로 앉아주세요. 양손으로 의자를 잡고 한쪽 다리를 천천히 앞으로 펴주고 펴진 상태로 10초간 유지합니다. 통증이 느껴지신다면 완전히 펴지 않아도 됩니다. 폈던 다리를 천천히 내려주세요. 힘이 좀 더 붙는다면 모래주머니나 밴드를 이용하여 운동 강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밴드는 색깔마다 늘어나는 힘이 다르니 확인해 보시고 선택하세요. 이 동작을 10초간 5세트 반복하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무릎 조여주기. 무릎을 세워 앉은 자세에서 손은 편안하게 바닥을 짚어주며 다리 사이에 베개 또는 수건을 놓고 다리 안쪽에 힘을 주어 10초간 힘껏 조여줍니다. 허벅지 안쪽으로 힘이 들어가는 것을 느껴보세요. 이 동작을 10초간 5세트 반복하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코어 운동, 브릿지 자세. 바른 자세로 누운 뒤 발을 어깨 너비만큼 벌려 무릎을 세우고 발은 바닥에 붙입니다. 양손으로 옆을 지탱한 후 복근과 둔근을 이용하여 엉덩이를 들어 몸을 대각선으로 일자로 만들어 10초간 버텨줍니다. 복근과 엉덩이에 힘이 들어가는 것을 느껴보세요. 이 동작을 10초간 5세트 반복하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옆으로 누워 허벅지 외회전하기. 옆으로 누운 상태에서 무릎은 자연스럽게 구부린 후 발 뒤꿈치를 붙인 상태에서 고관절을 외회전 시켜줍니다. 엉덩이와 허벅지 바깥으로 힘이 들어가는 것을 느껴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8에서 12회를 한 세트로 2에서 3세트 이상 시행해 주세요.